안녕하세요. 엄마. 엄마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야. 내말잘 들어봐. 왜 이렇게 엄마하고 아버지를 느끼며 왜 이렇게 짜증이 이빨이 나지? 그 말은 지금 엄마하고 아버지한테 짜증을 내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부네가 정말 잘 살아? 아들래요? 응. 이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 내가 말할게. 이 부부네가 절대로 같이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는 사이야. 맞아요. 근데 이 부부네를 집어넣으면, 이 지금 점사를 집어넣으면 다 때려 부셔버리고 싶어. 다 때려 부셔버리고 싶고, 욕을 하고 싶고, 때리고 싶고, 그러고 싶은 마음에 이 속에서 화딱지가 나서 미쳐버릴 것 같다고. 잘 부딪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둘이 성향을 가지고 엄마는 지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둘이 잘 산다고? 아니, 내가 잘 산다고, 내가 내 점사가 틀리다면 내가 엄마한테 사과할게. 그치만 이둘 사이가 절대로 잘살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거듭 말씀. 이씨, 아니 진짜 엄마한테 이렇게 말해, 이렇게 한거 아니 아닌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아들이 미안해 엄마한테 이렇게 말해서, 엄마 아들 또라이야. 성격장애라고. 우리 아들이? 그 말은 이게 내 표현이 가할 수도 있는데, 정말 있잖아. 이 아이가 있잖아요. 술만 먹으면 또라이가 돼요. 술만 먹으면 또라이가 돼요. 분명히. 그리고 둘이서 분명히 충돌이 들어올 거예요. 술만 먹으면. 그 둘이 충돌은 돌아오는데. 그 아들이 또라이라고 내 그러니까 자식이라서가 아니고, 왜이 말을 하냐 하면, 이 아이가 욱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욱한 건좀 있어요. 욱하는 건 성격이 있는데, 남이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하면은 절대로 참지를 않는 성향이에요. 그리고 말을 해도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만 말하면, 이 목소리가 되게 커요.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사람으로, 장녀수정까지 사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와 사람으로 인해서 이 풍파가 엄청 많이 왔었어야 돼요. 많이 왔어요. 그리고 뭐를 하더라도 이게 주저앉았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만든다고 딱 손을 대면은 그냥 넘어져, 이 사주는. 그러니까 부모들이 봤을 때왜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직장을 자주 옮겼어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지라는 게 지금 내 엄마 머릿속에는 미스테리야. 나는 그렇게 안 키웠는데 내 아이가 왜 마음을 못 잡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 사주에는 돈이 말라서는 안 되는 사주예요. 절대로. 근데 이 며느리가 봤을 때는 내 신랑은 무능력한 사이야. 네, 저 신랑이야. 그러다 보니까 둘이가 만나면 충돌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이 둘이가 분명히 7년 그 무렵 정도에 이별수가 들어왔었어야 돼요. 이별을 분명히 하니 안 하니라는 소리가 분명히 났었어야 돼. 응? 아버지, 맞아, 아니야? 7년 전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위로 7년으로 올라갔을 때 보면, 분명히 둘이서 산이 안 산이라는 소리가 분명히 그건 안 들렸었어야 맞아요. 된다고. 안 맞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분명히 엄마가 얘네들 다 알아? 아니, 가서 만난 봤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왜이 말을 하냐면, 이 아이가 그러면 7년 전에 분명히 그뭔 일이 있었던 거야? 다른 아가씨를 사귀었어요. 7년 전에. 아니, 여기는 지금 여 며느리는 지금 제가 산 지가 몇년안 됐어요. 그러면 7년 전에 이 아이한테 변화가 온게 뭐야? 분명히 7년 전에 실패를 봤었어야 돼요. 다른 직장을 다녔어요. 다른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각기 직장을 지금 몇번 아니, 옮겼어요. 직장을 말을 하는 게 그게 그리고 아니라. 여자를 이제 광주에서 사귀었는데 거기하고 헤어지고
직장을 딴 데 가면서 여기를 안 거예요. 그래갖고 목포로 온 거예요. 그러지. 뭐 7년 동안 아니, 다니고. 그 소리가 아니라, 7년 전에 이 아들분한테 분명히, 이별수가 들어왔었어야 되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변동이 들어왔었어야 된다고. 어? 그때는 이별수가 있었죠. 다른 사람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두 사이에 이혼을, 이별수가 있었다라는 건 내가 점을 잘못 봤지. 근데, 이 아이한테는 7년 전에 분명히 이별수가 또 들어왔었어야 된다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아이가 분명히 마음을 못 잡았을 거예요. 네. 어? 지금 날까지 마음을 못 잡았을 거라는 걸 말을 하는 거야. 나는 그거를 말을 하는 건데 나는 미안해 엄마. 그거는 내가 점을 잘못 본 건 사실이야. 그치?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아이한테는 두 번의 실패수는 분명히 봤었어야 된다는 걸 말을 하는 건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이 지금 있는 사람하고의 또 실패수가 들어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응? 잠깐만, 거기하고는 언제 헤어지고 있어? 내가 지금 점을 본 게 맞나요? 아니야. 타시락 하고 함께.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저기 이제. 그러니까 이별을 시키려고 온 거야? 지 인연을 어떻게 만났을까? 진짜 둘이 지금 사실은 이제 이 우리 며느리가 그 둘을 그게 뭐요? 딸 둘을 데리고 왔어. 딸 둘을 데리고 그래서 답답해서 온 거예요. 이제. 둘이 잘 살았으면 좋지. 근데 그러니까 이별수가 들어온다고. 그 손을 보겠냐 못 보겠냐 그게 궁금한 게 온 거예요. 둘이 이제 둘이 이렇게 살면은 그 딸이든 아들이든 하나 볼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그러니까 이별수가 들어오는 게 맞는 거지. 둘이가. 그러니까 엄마는 이 사람하고 살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고 점을 보러 오신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 그러니까 자식을 보냐 못 보냐가 지금 중요해서 네, 말을 네. 하는 건데 왜 이 말을 하냐면 이 둘 사이에 봤을 때는 분명히 깊게 나한테 가게끔 보이지를 않아서 엄마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깊게 가지를 않게끔 지금 보이고 또 말을 하면 둘이가 이렇게 붙어 있는 시간이 나한테는 막 예를 들어서 뭐 자손을 보려고 막 그렇게 붙어 있는 게 그렇게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둘이가 나한테는 길게 가지를 않게끔 보인다. 길게 못 가겠다고요? 길게 가게끔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 인연은 언제쯤이나 만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해서 미안한 말이지만 이 여자분은 스쳐 지나가는 여자로 나한테는 보여요. 둘이 지금 엄청 고생을 해요. 같이 응? 같은 일을 해 둘이. 같은 일은 하는데 너무 뭐 보기에는 성격도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내 점수로 봤을 때는 둘이가 절대로 맞을 수가 없어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절대로 맞을 수 없어요. 맞는다는 건 그때뿐이야. 맞는다는 건 그때뿐이고 지금 그리고 지쳐서 자기 바빠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지쳐서 자기 바쁘고 그러다 보면 지금 둘이가 알콩달콩하게끔 들어오지도 않고 서로 간에 싸우기 바쁘고 서로 간에 짜증만 내기 바쁘고 그냥 나중에는 어느 정도 됐을 때는 그냥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으라는 소리가 분명히 들리는데 또 하나만 물어보면 서류에 도장을 찍었나요? 그 소리는 혼인신고를 돼 있나요? 안 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뭐 도장이 보이지를 않아서 여쭤보는 거였어.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왜 아까 말을 하다가 그냥 너 살길 찾아서 가라. 그런 소리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나왔던 것 같아, 말이. 그래서 막 있잖아, 원래 아들 성향을 봤을 때는 내 가족이라면 끔찍해야 되는 사주야. 어? 내 식구라면. 내 식구도 끔찍해야 되고, 내 자손들도 끔찍해야 되는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주인데, 여자의 복은 없어요.
여자 복이 없다고? 어, 여자의 복은 없어요. 그 말은 내가 벌어다가 마누라한테 갖다 바쳐도 그 돈은 그 세어나가기 바쁘고 나를 위해서 미래에 노후 대책을 해주는 마누라는 43이 돼야지만이 43 정도가 돼야지만이 그래도 나라는 사람을 불쌍하다고 여겨주고 안쓰럽다라고 여겨줄 수 있는 여자가 생기지 지금까지의 죽고 못 살 정도로 살더라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되면은 여자들이 떨어져요. 지금 43이지. 42잖아. 그러면 내년 내후년까지는 이 아이가 그냥 내 여자가 없나보다라고선 사셔야지만이 그 후로부터는 여자가 있더라도 나를 감싸줄 수 있고 나를 포옹해줄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온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고는 전혀 인연이 아니에요. 그러면 인연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해하고는 그 전에 헤어진다는 소리네요. 아, 내가 내 점사로는 헤어지게끔 보여요. 그리고 여자가 이 아버지 신랑, 아, 아버지 신랑이란다. 아버지 아들분한테 열정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응? 그 말은 맞는 것 같아. 아니? 열정이 없어요. 그냥 돈을 벌어가는 목적이야. 살기 위한 목적이고, 내가 이 남자가 없으면 내가 죽고 못 살 정도로 이 애틋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전혀 와닿지가 않는다고. 응? 어? 응. 내 마음속에서 와닿지가 않아. 아닌 걸 아니라고 내가 말을 해야지. 긴 걸 갖다가 나는 전 보고 싶지는 않아. 엄마 솔직히 까놓고. 내가 아까 틀렸다면 틀렸다고 내가 인정하잖아. 그치? 근데 나한테는 이 여자가 솔직히 까놓고 미안해. 싸가지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아들한테 헤어지라고 말까지 했었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아들이 여자가 없었던 거는 아니었어. 근데 족족이 실패를 너무 많이 봤어. 네, 그래서. 어? 그러니까 이 아들도 이제는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 그냥 얘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자라고선 버티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은 헤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다 보니까 그냥 지금은 이제 같이 사니까 그냥 이제 잘 버텨보자라고 했는데 이 아들한테는 이별수가 또 들어와 있어. 맞아요. 이별수가 또 들어와 있어. 그러면은 내가 진짜로 마음 잡고 살기 시작한 지가 45이야. 근데 43부터는 내가 또 다른 내 인연줄이 들어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내 아들이 정말 이제 마음 잡고 이제 살기 시작했어 라고 정말 그 마음이 언제냐면 45이에요. 45이 돼야지만이 내가 내 옆에 밥 챙겨줄 수 있는 여자가 들어온다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다 이익만 챙길 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네 옆에 있는 거고 내가 내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너 옆에 있는 거지 애 낳고 알콩달콩 산다는 거는 거짓말이야. 그래 우선은 지 새끼들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도 그러면은 근데 이제 하도 아들이 그냥 성격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옆에서 뭐 말한 자리도 못 하겠고 뭐 말한 거는 그냥 툭툭거리고 그냥 그러니까는 또 부자지간이나 몇시 관계를 말도 안 듣고 강한 성향이잖아. 엄마 아들을 놔놓고선 그전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저 아들이 내 뱃속에서 어떻게 태어났지라는 그 의문점이 생길 수 있을 정도야.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잖아. 엄마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엄마 아들은 또라이다. 그 말은 내가 표현이 가할 수도 있는데 엄마 아들한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엄마 기분이 나쁘지. 근데 또라이의 사주를 갖고 있어요. 그 말은 이렇게 생각해봐 엄마. 남들보다는 조금 내 아들이 조금 강하다. 성격이 좀 강한 편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래 내 아들이 또라이 수가 있겠다라고 그렇게 엄마도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 사주가 차라리
나라의 간을 쓰거나, 어? 차라리, 어, 관공서나, 뭐, 공무원이나, 예를 들어서, 뭐, 경찰이나, 아니면 별을 달거나,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 아이는 내가 노후까지는 사는 데는 무난하게 갔을 텐데, 그러지를 못해놓고, 그냥 내 장사를 하고 살다 보니까, 허우덕거리는 인생밖에 되지를 못했을 거예요. 응? 맨날 여자가 생기더라도 그 여자한테 다 갖다 들이붓든가, 아니면은 여자가 나한테 사기를 치든가, 그런 성향들을 만났지, 정말 아이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나쁜 아이는 아니에요. 성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생활력은 강해요. 생활력은 강한데, 이게 내 주위에 만나는 사람마다 이게 환경이 부족한 사람들만 만나서 그런 거야. 응? 저 꼭 큰 일 한번 만나요. 나도 모르지. 왜 이런 사주를 태어났어, 엄마? 어? 이런 사주를 왜 태어났어? 그러니까, 마흔다섯까지만 내 아들이 마음을 못 잡나 보다. 내 옆에 여자가 없나 보다. 어? 내 며느리감이 없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야. 그래도 엄마 있잖아. 내년 내후년이면 2년만 더 고생을 하고 나면 내 옆에 짝은 있다라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절대로 아니다. 절대로. 그럼 저절로 갈라진다? 나는 그냥 엄마가 이렇게 조곤조곤하게 이야기를 해서 아들한테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엄마 아니, 말은 안 들을 거예요.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말은 안 들을 거라고. 엄마 말은 안 들을 거라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내년 수전에 이 아이들은 이별수가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7년, 8년 전부터 이 아들은 자꾸 실패를 보고 이별수가 자꾸 들어오고 그런 액땜을 하고 분명히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아요. 나는 모르잖아, 엄마. 엄마 나는 있잖아. 이제 오늘 점 처음으로 왔어. 난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3년만 고비 잘 넘겨놓고 나면 이 아이 그래도 괜찮아요. 응? 생활력이 없는 아이는 아니야.